트롯 신동이란 이름의 깜찍이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했다. 중국의 역사서 동이열전에 이르기를 동이족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모임의 시작은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을 곁들이며 담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노래방까지 간다. 주변에서 노래교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고 가정용 노래방 기기까지 등장한 요즘 노래 못하는 사람이 드물고 실력이 신통지 않아도 마이크를 사수하는 사람을 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세계는 지금 K-팝에 열광하고 있다. 그 선두에 BTS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의 젊은이가 우리의 노래에 열광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트롯 경연을 보면 외국인들이 눈에 띈다. 가창력 또한 만만치 않다. 바야흐로 트롯의 세계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유행가를 따라하면 그 부모를 흉봤다. 아동에 맞는 노래를 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름도 동요라고 못 박은 이 장르는 등급은 나이에 접어든 필자의 내리에도 몇 곡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끼라는 것은 멈추거나 감출 수 없다. 어느 날 할머니 치마폭을 잡고 쫓아간 노래 교실에서 아동의 영혼에 내재하여 있던 트롯이 걸어 나온다거나 또는 가족 모임에서 집안 어른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그 재능이 불쑥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재롱으로만 여겼던 노래 실력이 지인들에게 발탁되면서 메아리 치듯 번져가는 것이다. 트롯 경영에 참가한 아동들은 이미 지명도가 높다. 대부분 행사나 방송에 등장했던 관록을 지니고 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다. 깜찍이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열을 가려서 탈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저씨, 아줌마로 이루어진 팬덤까지 존재하니 대리 경쟁도 만만치 않다. 필자와 동년배 안악 중에 미스터 트롯에 열광하면서 오빠 부대가 아닌 이모 고모 부대원이 다수이다. 이번에는 할머니 응원단을 자처하기도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쟁에서 탈락한 아동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이다. 따르던 팬덤들의 상실감 또한 클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방송사는 경연에서 탈락한 아동들에 관한 관심을 너무 급히 거두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하니 적당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주면서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게 배려하기를 권한다. 또한 각 아동의 팬덤은 경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데 동참하시기 바란다. 응원했던 새싹이 곱게 성장하는 걸 보는 기쁨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필자 개인의 생각은 참가 연령을 중학생부터로 상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감사합니다.